50살 A씨는 지난 1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빙판 위에 생후 두 달쯤 된 강아지를 노끈으로 큰 돌과 연결한 채 놔둬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혼자 남겨진 강아지는 주변을 지나던 시민에게 구조됐는데 지금은 동물보호단체가 돌보고 있고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아 혼내주려고 했을 뿐 버린 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유기한 게 아니더라도 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